네. 이해되셨죠? 네. 네.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조금 디테일을 알려드리면 저희가 그 시선을 보통 손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여보면 제일 아름다운 네. 형이 네. 나올 때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렇게 팔이 펼쳐지면 내 손끝을 따라서 내 시선을 함께 간다고 생각해주세요. 그 다음에 왼손도 마찬가지. 내 시선이 내 손끝을 따라서. 되셨죠? 그쵸? 양손일 때는 편안하게 쳐다보고 싶은 쪽 손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, 지금 너무 곱게 잘해주고 계셔서 한 번 더 할 텐데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뭔가 느껴지는 바를 좀 표현하려고 해주세요.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저만 보기 아까운다. 이따는 세 분씩 나눠가지고 해볼 거예요.
상세하게 다가오셨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장에 보시면 먼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내가 한국춤을 출 때 어떤 느낌이었지? 뭐가 나한테 인상적이지? 를 떠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로 몸으로 경험하면서 뭘 느끼셨는지 이렇게 조금 더 깊게 성찰하시고요. 그 느낌을 3번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. 선생님 다섯 가지 단어를 떠올린 다음에 그걸 이제 시로 좀 발전시켜 보셨으면 좋겠거든요. 네, 그래서 우리 요거 첫 번째 장에 요거 다 가지고 계시죠 선생님. 첫 번째 장에 지금 요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요 순서대로 꼭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선생님들이 한국춤 추면서 느끼고 어떤 생각된 기분, 어떤 느낀점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아주 짧은 시를 작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되셨을까요? 네. 그래서 한국춤을 통해서 느끼셨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작시하는 시간을 제가 한 10분 정도를 드리려고 해요. 네, 그리고 함께 선생님 공유할 거거든요. 공유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추라도 함께 네, 반영해서 해볼 거라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네, 편안하게 작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이상님 안 쓰세요. 네, 편안하게 쉬셔도 좋습니다.